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팩션의 실화 이야기 5부 완결편. 오래된 기억의 잔재들을 끌어모아서 쓰다 보니 약간씩 어눌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도 십수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며 재미삼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넘버2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몸이 아파서 일찍 간다고 나갔는데 심하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전화 걸어본다고 하더군요. 개건달도 연락이 없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 한번 넣어봤습니다. 넘버2 어머니, 저 귀신씨 이놈입니다. 넘버2 있습니까? 어? 걔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고? 넘버2 학원 아이가? 아, 예. 아, 저 잠시 학원 안 나갔습니다. 아, 혹시 넘버2 들어오면 연락 주이소. 이슈리, 몸 아프다고 한 거 말짱 거짓말이네요. 집에는 학원 간다고 나와 소리 어디 갔을까요? 그 뒤에 넘버2가 건달이랑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뭐고? 네 무슨 문제 있나? 마라. 여기선 집중이 안 된다. 이 학원 그만둘기다. 난 딴 데로 옮길기다. 아이씨, 불알차고 그딴 것 좀 당했다고 무슨 소리고? 네는 모른다. 내사 얼마나 집중이 안 되는지 공부 뭐 하겠다 아이가. 마 이참에 니도 학원 옮기자. 이런 학원에 뭐로 남아있노? 봐라. 그 가시난가 뭔가 대충 감 잡았대. 내 이번에 꼭 밝히고 말기라. 니는 무슨 무당쯤 되는 걸로 착각하나? 뭘 밝혔긴데?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다. 건달이도 학원 옮기는 거 찬성했고. 마, 옮기든 말든 니 뜻대로 해라. 무슨 자식이 그만 일로 겁먹고 지랄이고 지랄이.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넘버2는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 기분에 뿌리쳤는지. 개건달이 가끔 들러 그놈아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 말해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의 생각에 공부도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얼마 전 간이 쪽지 시험을 봤는데 국사도 세 문제나 틀리고 세계사는 네 문제 틀리고 생물도 지구과학도 틀린 문제는 자세히 보니 질문을 똑바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멍한 기분 속에 생활했습니다. 친구도 마음에 안 들었고 입시라는 지옥보다 지금 내 생활이 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가 집중이 안 돼서 말이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화요일 저녁 7시쯤이었나? 교실에 남아서 뒤집어 자고 있었는데 우당탕거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먹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갔습니다. 사람 떨어졌대!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학생들 우왕좌왕 난리였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베란다를 통해서 뒤편으로 뛰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생 하나가 완전히 엎어져 있더군요. 어디서 떨어졌노? 사람들이 그 애를 둘러싸고 우왕좌왕거리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라! 신고! 앰뷸런스 불러라! 얼마 뒤에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애 싣고 나갔습니다. 남학생인데 손이랑 고개를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많이 다치긴 했지만 죽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3층에서 떨어졌답니다. 3층 교실 창문에서 애가 갑자기 상체가 뒤로 쏠리더니 그냥 떨어져 버렸답니다. 아, 저는 옥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죠. 그때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떨어진 애가 우리 반에라더나? 그 남 뭐뭐이?
저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같이 당구도 몇 번 쳤고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좀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요. 술도 같이 먹었던 그 친구였는데, 아니 그놈아가 그 반에 뭐 들어갔노? 아 모르지, 그 반에 친구가 있어 간 거겠지. 순간 뭔가 번뜩 스치는 것이 있어 그 반에 가보았습니다. 벌써 그 애가 떨어진 곳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자리 수직으로 일직선을 올리면 바로 그 여자애가 옥상에서 투신했던 곳입니다. 정확히. 저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진학 상담하러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부르신 거겠죠. 그때가 벌써 10월을 넘어섰었거든요. 이제 몇 달 뒤면 대입 시험이라서요. 뭐 요즘 못담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노? 뭐 걱정거리 있나?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 중에 다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을 부르시더군요. 잠깐만 여기 있어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선생님의 책상에 올려진 서류 비슷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졌던 남땡땡이 관련된 서류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랑 몇 가지가 보여 무심코 보았는데 가족사항이 보이더군요. 부모님의 형제지간. 형이 남 아무개이고 그놈은 둘째 막내. 선생님의 학원 생활평도 써있었는데 활달하고 걱정이 없던 애라고 몇 자 적혀있고, 뭐 아마 학생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 혹시 경찰이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테죠. 그때 작성해 놓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 그 친구는 뼈만 몇 개 부러지고 크게 이상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3층에서 떨어지고 그만하기가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떨어지고도 죽는 판인데, 정말 재수가 좋은 녀석입니다. 학원이 입시가 다가오자 많이 어수선해지기도 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개건달과 함께 넘버2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보고 헬쓱해졌다고 학원 때려치우라고 난리입니다. 술을 마셔도 옛날처럼 그런 기분이 안 납니다. 뭐 건달이야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저와 넘버2는 대학 입시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을 때였거든요. 대충 술을 마셨는데 유독 그날따라 취기가 심하게 오르더군요. 집에 가려다가 기분도 그렇고 해서 다시 우리 학원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혼자 있기도 싫고 해서.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훌쩍 넘어서 학원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 보통 수위 아저씨 판단하에 11시나 뭐 그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야, 니 먹고! 수희 아저씨가 잡습니다. 아마 또 니가 정말 징글맞다 정말.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그리고 수희 아저씨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커피를 한 잔 태워줍니다. 아저씨, 저때 그 구두 친구분이 가져가셨습니까? 응? 아 글쎄 가져간다고 하더만 연락이 없네. 그의 길은 벌써 지나갔을 낀데.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아저씨, 정말 그때 그의 왜 자살했습니까? 이번에 아저씨께선 화를 내지 않으시더군요. 아 그래 알고 싶다 뭐. 다만 한번 듣고 잊어버라. 내사 기약도 하기 싫은 친구 녀석 가족 사이인데 난들 말하고 싶겠나 하시면서. 일단 수희 아저씨가 왜 그 사건을 잘 아시나 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수희 아저씨였고 그 애가 떨어진 시신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친구분의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녀
그때 경찰 조사 보고서도 보고 하셔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딴 게 아니더군요. 성적 비관 자살? 집단 따돌림? 아닙니다. 어떤 개시팡놈 새끼 때문이더군요. 그 쉘이 졸 바람둥이의 거만 덩어리였고 소문이 안 좋았던 놈이었는데 재수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했었고 급진전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애는 너무 순진하고 수줍음이 많은 착실한 애였는데 몹쓸놈한테 걸려서 뭐 요즘 흔히 말하죠. 작업 걸어서 한번 자고 버리고 뭐 그런 애들이요. 그때도 그런 걸 좋아하는 논팽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순진하게 순정을 다 바쳐 좋아했는데 그 시팡놈 쉐리는 가지고 놀다가 버린 거였습니다. 왜 그리 순진하고 착한 여자들은 그런 개같은 쉐리만 좋아한답니까? 이 쉐리 실컷 갖고 놀다가 애가 임신하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학원 그만두고 잠적해버렸다는군요. 그 시절 그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임신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리 불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그 시팍 쉐리, 그 개 날라리 날건달이 뭐가 좋다고. 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죽고 싶었겠죠. 그 시절에 유산도 쉽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님 동의서다 뭐다 해서 다 받아서 수술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자긴 죽어도 그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겠죠. 아버지는 미장일 하시는 분이셨고 집에서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자살이었겠죠. 학원 간다고 집을 나서서는 그날 학원 옥상에서 투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그 구두를 벗어놓고서는 한데 그 구두에 관한 사연도 있더군요. 그 시팍 쉐리한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시팍 쉐리. 경찰 조서에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 쉐리가 경찰 조서에서 그렇게 말했겠죠. 어차피 그의 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경찰이 그놈 새끼 추궁한 거겠지만 자살이라 뭐 그놈만은 처벌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 시팍 쉐리.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허무함 반, 안타까움 반. 허무한 것은 그의 전모를 다 알아버린 것이고 안타까움이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숨 한번 내쉬고 있었을 때 아, 여전에 추락사고 난 그놈아도 성씨가 남시더만. 제 두 눈에서 불똥이 튕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섰죠. 아저씨, 혹시 그 쉐리 이름이 남 아무개 아닙니까? 그래, 내 어찌 그 이름을 잊었고. 맞다. 너 니네 어찌 알았노? 이런 우연이. 아니, 기막힌 일이. 그 슈팍 쉐리가 그놈의 형님이네요. 일전에 떨어진 남 땡땡이 형. 남 아무개. 이거 일락했구만. 정말이구만. 제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넘버2랑 그 애를 처음 본 순간 옥상에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남땡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버2가 혼자 옥상에 올라갔던 그날도 그때 우리 반에 남아있는 학생 중에 그때도 남땡땡이가 있었고요. 시멘트 포대가 떨어진 날 그의 아버지가 시멘트 미장하시는 분이었는데 만약 그 포대에 떨어진 각도에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면 남땡땡이는 그 반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주 놀러가곤 했었고요. 그 친구 자리가 바로 그 애가 떨어진 곳의 일직선 상 위였습니다. 그리고 남땡땡이 그 자리에서 며칠 전에 떨어졌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사고 때문에 한 달 이상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니 제 머릿속에 모터가 달린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저씨가 구두를 꺼내놓던 시점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그날 아저씨에게 제가 정리한 사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아저씨께서도 몹시 당황해하시면서도 부정은 못하시더군요. 아저씨, 되도록 빨리 이 구두 처분해버리죠. 친구분한테 한번 연락해보시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 불길합니다, 정말. 아저씨도 제 말을 무시 못하시곤 알았다고 하십니다. 다음날 아저씨에게 들렸더니 친구분이 필요 없다고 처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아저씨와 저는 그 애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 구두 올려놓고 향 세자루 피우고 휘발유 약간 뿌려서 태웠습니다. 오리지널 가죽이 아니고 싸구려 인조가죽이라 태울 때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마치 원한이 타오르듯이 끔찍하게 타오르더군요. 아마 그 애가 그 원수 같은 녀석의 동생을 보고는 복수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전 그 이후에도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애가 그래도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그런 구두 정도 태웠다고 그 아이의 사무치는 원한이 풀릴 수 있었을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봅니다. 순수함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동조가 되고 그냥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 가슴이 벅차고 뿌듯한 그런 사랑을 왜 하지 못하고 그저 작업 걸고 원나잇 쾌락에 찌들어 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짓이라는 걸. 요즘 많은 미혼모의 임신과 낙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한 번씩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남성이라면 그런 쾌락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지, 심지어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는지. 어제 나이트 가서 한 건 했어. 어제 작업 걸어서 원나잇 했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죠. 과연 그게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소재가 될런지 아이러니컬하네요. 가끔씩은 순수함을 바라보는 모습과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쾌락에만 목매어야 하는지 그런 삶이 싫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수함에 젖어봄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즐기면 그뿐이라는 원나잇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런 남성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여성이 있으니 당연히 그런 남성도 있겠죠. 다만 남성 입장에선 진정 사람 가리고 작업 좀 걸어야지. 쓰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하튼 남 인생 조지는 짓은 좀 삼가합시다. 그리고 남 아무개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궁금합니다. 그 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동생이 그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실에서 창문이 사람이 그리 쉽게 넘어질 그런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뛰어내리려고 몸을 창문 너머로 빼지 않는 이상 사람이 떨어질 구조는 아닙니다. 혹시 친구와 장난치다가 중심을 잃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난간도 아니고. 참 뭐라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복수라면 동생이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행운인 건지 뭐가 도왔는지. 3층에서 떨어지고도 그 정도로 멀쩡했으니 말입니다. 정말 우연히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존재가 당겼을까요? 후기입니다. 학원에서 추락한 남땡땡군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더 이상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넘버2는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개건달은 이제 군대 갈까 말까 껄떡대고 있었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10월달까지만 다니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학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다 거짓말하고 독서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오락실에 빠져 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넘버2가 학원 옮기자고 제안했을 때 그냥 미련 버리고 같이 갔으면 대학에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참한 삼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 정말 비참하게 그지 없었죠. 그때 그 사건의 오리지널 내용은 수유 아저씨랑 저랑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의 숨기고 싶은 가족사를 마구 떠들어도 좋을 건 없겠죠. 물론 넘버2나 개건달에게도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모르겠죠. 그런 비참한 사실을 알아보려고 파헤친 저도 한심하고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방황하게 생겼으니까요. 자, 학원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정말 그때의 기억으로는 썩 좋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때 넘버2와 같이 학원 옮길 걸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합니다. 뭐에 씌었는지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말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1년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렸으니 이런 이야기 하려니 입이 마르네요. 이런 거 그죠. 쓴 쇠주 한 장 착 걸치고 걸쭉하게 풀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상한 경험들과 환경들 지금 이야기하는 학원 시절과 더불어 대학 시절 때는 두 번 정도 남들이 많이 듣고 겪는 군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네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몇 번 더 아직 어떤 일이 진행 중일지 모르지만 대학 시절의 에피소드는 간단히 쓸 예정이고요. 진짜 감추어둔 초특급 울트라 아이템은 나중에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쇠주 한 잔 걸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 추억거리에 완결되면 누구 기념으로 쇠주 한 잔 쏴주세요.